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나도 기분 좋은 일이 있답니다. 제가 퇴근해서 와서 보니까 저에게 귀한 선물이 와 있지 뭐예요? 얼마 전에 미소맘님이 화분 나눔 행사를 하셨답니다. 미소맘님은 직접 컬러 홈멘트를 가지고 화분을 만들어서 그 화분에 식물을 이렇게 심어서 정말 예쁘고 꽃들이 정말 그 화분에서 너무 잘 자라는 영상을 봤거든요. 영상 볼 때마다 정말 그 화분이 너무 예쁘고 꽃들도 그렇게 예쁘게 잘 자라는 걸 보니까 항상 저런 화분 갖고 싶다. 근데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만드는 영상도 올려주시고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감히 저는 그런 화분 만드는 데는 재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히 용기를 낼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또 나눔 행사를 하셨는데 제가 그냥 응원의 댓글만 달았을 뿐인데 저에게 또 이렇게 귀한 선물을 보냈지 뭐예요. 그래서 박스를 아직 이렇게 개봉만 하고 제가 이렇게 개봉만 하고 이 속을 지금 열어보지는 않았어요. 어디까지 열어봤냐면 지금 보세요. 깨질까봐 행여나 깨질까봐 이렇게 이 뭐지? 완충할 수 있는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이런 스펀지, 은박 스펀지랑 이렇게 깨지지 않도록 양 사이드에도 이렇게 요 매트를 스펀지 요 매트를 이렇게 이게 보온 매트 그런 단열재인가? 뭐 그런 걸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이렇게 폭신폭신 하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가해를 이렇게 싸고 또 요걸 이렇게 덮어주고 또 편지까지 이렇게 손편지까지 써서 이렇게 보내주셨답니다. 정말 지금 제가 이걸 열어보면서 정말 심쿵합니다. 너무나도 설레이고 요 속에 화분이 과연 어떤 화분이 들었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너무나도 설레이답니다. 저는 나눔 행사에서 제가 당첨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요. 저는 그냥 응원 댓글만 달았을 뿐인데 이렇게 선물 주셨지 뭐예요. 생전 처음이랍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선물이 당첨이 돼서 이렇게 선물을 받아본다는 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왠지 더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지금 제가 이거 풀어보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구석구석 신문지도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지금 하나하나 한번 열어볼게요. 세상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진 분을 이렇게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설레이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 누구나 다 선물 받으면 다 좋아하시잖아요. 저 역시도 너무나도 기쁘답니다. 지금 요거랑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스펀지에 쌓여져 있는데 어떤 모양이 들어있을까요? 정말 이거 컬러 홈멘트 디자인이 다 똑같은 게 없고요. 다 달라요. 만들 때마다 다른 거예요. 어머 세상에. 어머 이렇게 예쁘네. 여기에 보면 반짝반짝 금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예쁘죠? 멋있어요. 정말 이런 장식도 하셨고, 어머 너무나도 예쁘네요. 여기다가 뭘 담아줄까요? 지금 너무나도 예쁜데요? 너무 고급져요. 정말 여기다가 야생화를 심어 놓으면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답니다. 너무 예쁘답니다. 여기다가 뭐를 심어줄까요? 앵초를 심어도 참 예쁠 것 같아요. 아니면 제비꽃도 심어도 괜찮을 것 같고 요런 게 있고요. 또 요건 또 뭘까요? 아니 하나만 주시는 줄 알았더니 하나가 아니고 세상에. 어머나. 이것도, 요거는 조금 더, 어머, 여기 이렇게, 어머, 요게 뭘까요? 요, 코사지. 코사지가 이렇게 달려있네요. 요거는 요거보다 조금 더 깊어요. 너무 예쁘다. 어떻게 하면 좋아. 세상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와, 세상에. 요 코사지 이렇게 달려있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생겼고요. 너무 신난다, 진짜. 그리고 이건, 어머, 이건 되게 커요.
세상에. 저는 하나만 오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세 개 나왔어요. 세 개. 어머. 어떡하면 좋아. 이거 그냥. 어머나. 와. 어머, 요거 보세요. 요거는 되게 큰 거예요. 크고, 이렇게 다리가 달려있는 애예요. 이렇게. 요거 다, 제가 이거 만드는 거 영상 봤거든요. 다 하나하나 이렇게 또 이렇게 찔러가면서 요 모양을 손으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가면서 또 다리 만드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던데, 요렇게 해서 요 분까지 이렇게 세 개 받았습니다. 아, 미소맘님, 제가 여기서, 여기다가, 아, 예쁜 애들 심어가지고 또 보여드릴게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잘 사용할게요. 요렇게, 요런 것 달려있고, 옆에도 요렇게, 여기 뭐지? 이렇게 뭐, 뭐라고 찍어 놓으셨는데? 미소맘님만의 뭐, 그, 호가 박혀 있는 걸까요? 여기 또 밑받침, 이렇게 망까지 이렇게 또 엮어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이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어머 세상에, 요런 섬세함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쁘게, 담아서 키워볼게요. 요 한번 박스 치우고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요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보내주셨답니다. 이렇게 다 예쁘죠? 얘는 키가 좀 있는 애, 얘는 두 번째 키가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여기 생각이 났어요. 요거 제가 제일 낮은 분에 지금 제가 당근에서 산 제비꽃이 있는데 지금 화분이 없어서 그냥 받은 플라스틱 분에 있거든요. 그걸 여기다 심어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뭘 심어줘야 될지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까지 이렇게 써주신 우리 미소맘님, 제가 제 댓글란에 미소맘님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그 링크 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미소맘 그냥 닉이 유튜브 닉이 미소맘입니다. 한번 찾아가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영상 보는 내내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또 이렇게 또 이 화분에다가 제가 예쁘게 담아서 또 보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소맘님 잘 사용할게요. 감사합니다.